하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접니다. 잠깐, 너무 긁었나 보네. 잠깐, 저희 연습하기 전에 아주 잠깐 시간이 남아서 라이브를 켜게 돼서 아주 잠깐만 하고 갈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이동 쌍꺼풀이 진해졌네. 오늘 뭐 했어? 오늘은 이것저것 했어요, 이것저것. 비밀. 네. 오늘 지진 났었어, 동현아. 아, 진짜요? 느끼지 못했네. 네, 저녁은 먹었어? 아니요. 저녁은 아직 못했는데, 괜찮습니다. 별로 막 배고프진 않아요. 네, 우리 사이에 비밀이 있었어. 애석하게도 항상 비밀이 있죠. 스케줄 관해서는 항상 비밀이죠. 아, 제주도에서 지진이 났어요. 제주도의 민유들 굉장히 놀랐겠네. 머리 잘 어울려.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계속 앞머리를 조금씩 자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짧습니다. 맞아, 내일도 티켓팅이라면서요. 내일 티켓팅 다들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힘드릴게요. 동현이 얼굴살 다 어디 갔어라고 하시는데 거짓말 치지 마세요. 저 지금 일부러 살을 좀 찌웠어요. 살을 좀 찌워가지고 지금 이제 콘서트까지 운동 좀 열심히 하고 다시 폼 만들려고 지금 일부러 살좀 찌워서 지금 다시 한 69kg 정도 됩니다. 제가 드라마 찍을 때 한창 몸 풀렸을 때 그때가 70kg 정도였는데 지금 69까지 다시 일부러 찌웠습니다. 동현 머리가 짧으면 어려 보인다. 아, 제가 사실 머리를 자른 이유가 파마를 너무 오래 해서도 이긴 한데 저는 자르면 멋있을 줄 알고 뭐 그렇게 동네 백수처럼 들어오세요? 안녕. 맛있어 보인다. 다시 맵찔이 됐나 보네. 실시간 먹방. 안녕, 에비뉴. 맵네. 맵지? 맵다니까. 매콤하네. 가? 응? 가? 응, 동현이. 있어도 돼. 응? 있어도 돼. 아니야. 근데 곧 연습이어서. 빨리 먹고 가야 돼가지고. 진짜 잠깐 킨 거거든요. 회사에서 제일 맛있게 먹어주세요. 네, 머리를 흔들며 먹으면 가장 맛있게 먹는 거라는 25살 전웅 씨였습니다. 25.9살. 아, 25.9살. 네, 24.9살과 25.9살. 아, 26살. 야, 내가 26인데 네가 머리를 왜 잡아? 난 25이고. 25 별거 없다. 25 똑같다야. 26도 별거 없을 거야. 똑같지. 젊게 살면 젊은 거지 뭐. 우린 아직 영하니까. 그럼. 그럼 데뷔도 26이 올 거고 응. 우디도 26이 올 와, 거야. 데뷔 26때 나몇 살이냐? 맙소사네. 데뷔 26대 형 30살이야?
난 29살. 아, 그럼 이제 그때도 그러고 있겠지. 야, 서른 별거 없더라. 그치, 그때도 똑같지 뭐. 네, 이거 댓글에도 얘들아 26도 별거 없다. 네, 그럼요. 똑같을 것이다. 아니, 내일 또 티켓팅이라고 긴장하시는 분들이 쭉쭉쭉쭉쭉쭉쭉쭉 올지. 야, 여러분 안녕. 나 진짜 가. 웅이 안녕. 응? 내일 티켓팅이라고 긴장한 에비뉴 분들 많으니까. 아, 에비뉴 분들 위해서 에너지 넘치는 응원 메시지. 응원 메시지? 나는 티켓팅 안 해도 ABC 콘서트 가지롱. 와, 진짜 재밌겠다. 아무튼 저랑 웅이 형의 이 에너지 받아서 내일 다들 티켓팅 성공하시길 힘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콘서트 스포해달라고요? 저희도 지금 콘서트 연습 중이라 스포할 게 없는데. 네. 아, 어제 품에서도 저랬다고요, 웅이 형? 사람 안 변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웅이 한 대만 때려달라고요? 제가 일단 연습하다가 은근슬쩍 한 대 툭 치겠습니다. 목에 빨간 거 뭐야 하시는데, 아, 이거 간지러워가지고 긁었는데, 이거 봐요. 뭐 약간 모기 같은 게 물든 것 같아요. 모기는 아니고 가끔 이렇게 두드러기처럼 이렇게 올라오긴 하는데, 긁었는데 너무 심하게 긁었네. 아무튼, 네, 네. 동현이 보면 볼수록 태인이 같다. 4번. 아무것도 안 한다. 내 노래만으로 이벤트니까. 아무튼. 근데 뭐 노래하고 목을 안 썼는데 목이 쉬었지. 네. 네. 나는 짤마 사랑해. 콘서트 날 내 생일이거든요. 진짜 꼭 오셨으면 좋겠네요. 오셔서 진짜 뭔가 생일 축하, 저희 무대로 꼭 생일 축하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운가 봐. 살짝 매콤하네요. 약간. 네, 건조해서 그래. 물 많이 마셔. 알겠습니다. 물 많이 마실게요. 네, 광주도 와주라. 갈 수 있다면 광주 물론이고 어디든, 서울, 대구, 부산, 뭐 대전, 뭐 어디든, 대구든, 진짜 제주도든 어디든 가고 싶어. 독도 가고 싶고. 네, 동현아 볼살 쭉 늘려줘. 내 평생 소원이야. 아, 지금 살 좀 떠서 많이 늘어날 텐데. 네, 콘서트 처음인데 될 수 있겠죠? 그럼요, 될 수 있습니다. 일본도 와야 해요. 아이, 그럼요, 그럼요. 어디든 청주도 가야지. 그럼 그럼 어디든 대구도 가고 할매도, 응? 할매도 가게, 할머님도 오셔야 되고. 그럼. 난 돈이 없어. 아니야, 그 군것질 거리 조금만 아끼면 올 수 있어. 올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네, 얼마 만에 콘서트야. 포항도 가야지. 싱가폴도 가야지. 그럼 그럼 그럼. 강릉도 가야지. 대전 당연히 가야지. 그럼 그럼 그럼. 청도도 가야죠. 네, 여수도 가고. 그럼 네, 꼭 기회가 된다면 어디든지 갈 생각이니까. 네, 다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자, 끝도 없어. 울산? 그럼 거제도 가야 되고, 과천도 가야지. 그럼 그럼. 미국도 가고. 퇴학해서 갈 긴 아니지. 퇴학은 하면 학교 다녀야지. 우리 집, 우리 집 집에서는 조금 무리이지 않나. 네, 창원도 가고, 함안도도 가고, 대만도 가고, 진도도 가고, 경주도 가고, 인천도 가야지. 그럼 그럼. 수원도, 순천도, 원주도. 아, 방금 전국도 한번 했다. 내 마음속도 가야죠. 그럼요, 그럼요. 네, 다 갑시다, 다 갑시다. 네, 말레이시아 뭐 다 가야죠.
네, 그럼요, 그럼요. 네, 수원도 가야 되고. 네. 이제 안 나온 지역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아우, 평택 가야지. 그럼 독도도 가고. 그럼 인천 오면 로데오 가봐. 인천에 로데오라는 공연장이 있습니까? 자카르타도 가야지. 그럼 우리 학교도 가고 나고야도 가. 다 가. 컴온. 그럼 남해, 대구, 홍콩, LA, 세종 가자. 영종도, 부천, 후쿠이도와 오케이, 후쿠이도 가야죠. 자, 상주 와, 끝도 없이 나오네. 프랑스 횡성 좋아. 디프리 횡성에서 하면 디프리는 고기 먹으면 되겠다. 그래. 좋습니다. 금할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2023년도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콘서트를. 자, 시흥. 자, 마지막으로 시흥까지. 우주는 너무 갔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이 수두루 빽빽한 일정들을 소화시키기 위해 열심히 콘서트 연습을 하러 갈 테니까 식사 안 하신 해비뉴들 식사 꼭 하시고, 지금 퇴근길이니까 퇴근 뭐 학교 뭐 학원 가시는 분, 뭐 야근 하시는 모든 해비뉴 분들 조심하세요. 비 옵니다. 비 맞지 말고 감기 조심하고. 안녕. 바이바이. 안 돼, 가지마 제발이라고 하면 정말 가기 싫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네, 20분부터 연습이라. 네, 갈게요. 안녕.